아유. 이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아니, MZ 커플 이렇게 귀염귀염해요. 아직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반전이 있어요. 바꿔주세요. 바꿔달래. 제 남자친구는요, 1을 제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게임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런 남자친구 조금 싫어요. 솔직히 두 번은 왜 싫어하는데? 틀린 거 있어? 웬일이 참견인데? 네 혼자 다 좋아하냐고. 오빠 혼자 좋아했어, 안 했어? 완전 이것도 로또 커플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안 맞아. 본인은 우리 집 오면 게임만 하잖아. 축구 게임밖에 안 하잖아. 밥 먹을 때 게임 하잖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하, 결혼 준비가 쉽지 않다지만 좀 심각해 보여요. 결혼이 결론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 아름시의 일터가 있는 곳입니다. 아, 직장이구나. 아름시는 현재 사회복지과 4학년 재학 중이라 오전에만 근무를 하는데요. 이곳은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인데 1년째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런지 와 막힘없이 척척 정말 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니 손이 야무진다 그래야 되나요? 예. 깔끔하네요. 자, 시간이 됐나 봐요. 퇴근 시간? 뭘 하나요? 점심 시간? 그런데 일하는 도중에 왜 갑자기 스마트 시계 자꾸 쳐다보죠? 아, 점심 시간, 점심 시간. 그렇지, 그렇지. 아, 통화를 하나? 아니면 연락을 기다려. 남자친구 데려올까 봐. 아, 저도 연애할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 전화 기다리는구나. 아,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10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가 기회지 뭐. 그렇죠. 예. 자, 연락이 전화해봐야죠. 근데 사귄 지 4년 정도 됐다면 예예. 매일 통화하는 그러면 좀 부러운 커플이잖아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 절대 안 받아요. 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 받는 눈치가 보여서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 늘 일이 일순위인 남자친구 때문에 불만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쵸? 아름 씨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서너 번은 통화를 바라는 그쵸? 거고 자용 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 후에 통화하길 바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 어렵네요. 퇴근 후에 통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끊어버렸어, 방금. 그치, 일하다가 끊어야죠. 저는 남자친구 입장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바쁘기도 하고 팀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땐 그냥 끊지 않고 여자친구 입장도 이해가 가요. 저는 그냥 끊어버리면 너무 화나요. 그래, 잠시 후에 다시 걸겠습니다. 이거 있잖아. 기능 있잖아요, 문자. 그런 걸 이해해줘야죠, 여자친구가. 네? 예? 이러는데 전화한 사람이 극혐이에요, 극혐. 여자친구여도 바쁠 때는 전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녕히 계세요. 네, 먼저 수고하셨어요. 아, 일 끝나셨구나. 네. 그 여자친구 전화기만 본다고요. 대학교도 요즘은 방학이니까 아 집으로 바로 이젠 가겠죠 뭐. 퇴근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또 전화하는 거예요? 네.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이니까 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일하진 않잖아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 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거 싫어요, 저 소리 들으면. 근데 저기 봐요, 저기 봐. 전화 안 받으니까 회사로 찾아갔나 보네. 아니 걱정도 되지. 이쯤 되면 걱정도 되잖아. 아니 좀 참아야지. 아유. 왜 왔어? 전화 안 받아서 왔다니까? 내가 이거 아침부터 싸웠다니까? 나 여기 사람들이랑 먹으려 했는데. 아침부터 싸웠어요. 그냥 같이 먹어. 그래, 그럼 나와서 같이 먹으면 되지. 도시락 주고 전화도 아니 직접 찾아갔어요 지금. 도시락 싸왔어요? 여자친구도. 난 저렇게 도시락 싸주면 너무 좋겠다. 아 이런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하면 뭐 대장이 이쁘게 썼어. 세상에나! 전에 죽여주려고 새벽부터 일하면서 싼 거야. 진짜? 응. 우와, 맛있겠네요. 도시락 정말. 선물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언제 받았나? 행복하시네. 진짜 맛있겠는데요? 아, 벌써 또 그때 전화 안 받은 건 잊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더 짧은 거 같아. 아이, 배고프죠.
그게 헛소리냐고. 헛소리는 아니죠.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서. 열받아서 먹는 거야, 열받아서. 엄청 많이 열받아 나오네. 어. 장난 안 받아서? 응. 받아서 얼마나 좋아. 바쁜데 어떡해. 밖에 나가서 통화하면 되잖아.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일이 바쁜데. 됐다. 그냥 먹을게. 할 말이 없네. 그렇죠.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하루 통화 횟수만 조율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분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통화를 하면은 기본 한 시간 정도를 전화를 하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존재여서 사랑하지 않아서 빨리 끊고 싶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름 씨가 지나치게 자용 씨에게 의지하고 관심과 사랑을 쓰는 데는 사연이 있군요. 있어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고요. 4년 동안 사랑을 키우다가 최근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네. 예.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고 느꼈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이 오빠는 뭔가 내 가족이 될 것 같은 그리고 든든하고 꼭 아빠처럼 다정하게 해줘서 너무 그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 준 유일한 사람이 남자친구가 처음이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네, 아름 씨 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영 씨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일까요. 아유. 근데 소중해도. 네. 한 시간 넘게 통화하는 남성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통화가 잘 안 되니까 한번 결혼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아, 제발 바람대로 화목한 가정 정말 이루시길 정말 좋겠어요. 일찍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엄마 아빠 버려진 상태여서 가족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결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가정 이루고 싶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아름아. 언제? 왜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 오빠랑 같이 가려고 기다렸는데. 아까 미안했기도 했고 오늘 재밌게 놀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래 가자. 어디 갈까요? 네. 하고 싶은 거? 난 밥 먹으러 갈래요. 아 노래방. 노래방. 노래 그래? 좋아하나 봐요. 아름 씨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나 봐요. 잘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잘 아. 아, 노래방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러네요. 저랑 비슷해요. 네. 공감돼요. 아니, 그래도 네. 둘이 같이 노래 부르면 좋잖아요. 아, 어, 손잡고 불러요. 손꼭 잡고 있네. 와, 오늘 위해. 네. 자. 야, 무인 셀프 사진관도 왔습니다. 아, 이거 재밌어요. 아, 같이 좋네. 알콩달콩 이제는 조금 뭔가 똑똑하지. 아~ MZ 커플 정말 같아요. 완전히 MZ 커플 그냥 인정. 이제 사이 좋아진 거죠? 네. 예. 문제 없네요. 아 배고파. 내가 최고의 맛집을 알거든? 고기요? 버기보다 더 맛있네. 그래 가자. 아 주문하는 거야 이제 컴퓨터로 뭘 주문하는 거야. 아닌데. 혹시 데이트 장소가 PC방인 게임방 하시는 PC방인가? PC방 밥 사준다며? 왜 여기 왜 오자는 거야? 여기가 맛집인데 안 지겹냐? 안 지겨. 자 이건 너무 남자친구 자영 씨만 행복한 데이트가 아닌가요? 근데 맛은 있어요. 예. 맞는데 여자친구한테 집중하자. 맞아요. 아까 노래방도 가고 커플 사진도 찍었잖아요. 네. 그냥 한 번은 또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게임이 좋냐고. 게임이 좋긴 한데. 내가 좋아 게임이야 나야. 오! 내가 좋아 게임이 좋아. 오! 아우야. 오빠 동시했어. 아니 여보. 게임을 좋아하면 PC방 같이 살아. 나야 완전 좋지. 결혼하고 PC방 올 거면 집에 아직 들어오지 마. 게임은 남자의 최고 취미야.
진짜? 네. 그러니까 취미긴 한데 취미가 너무 길어요. 네. 취미 생활이 다른 것도 뭐 조율이나 양보가 좀 네.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아름스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요. 오, 깔끔해. 근데 또 컴퓨터 이제 뭐 앞에 준비하겠죠. 앉았어요? 결혼 준비 같은 거 하는 거 아닐까요? 어, 여자친구도 있어요. 아닌가? 준비를 하네요. 네. 아, 저때 행복한데 아유, 막 설레고 싶어요. 여기 좋은데? 그래? 드레스 볼까?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거. 오, 이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어, 그게 나 두 번째 게 나은 것 같은데? 드레스, 차려, 하이트 두 벌, 컬러 하고 범시, 터시도, 메이크업도 하고 리허설도 하니까 79만 원 더하기 186만 원 그럼 얼마일까요? 아, 그래도 계산해야 되는구나. 계산을 하죠. 190. 네. 아니, 왜 190보다 왠지 자신 없는 모습이네요. 네. 근데 좀 가면 아, 1. 1이 안 되지. 2가 되지. 그럼 얼마일까요? 82만 원? 82만 원 될 수가 없죠. 나 알려줬잖아. 아, 280만 원. 어? 200. 86. 86? 이게 되지. 암산이 안 되고요. 그리고 큰 단위를 하려고 하면 멘붕이 와요. 아기들은 몇 명 갖고 싶어? 아이를 한 명. 한 명? 난 두 명 이상인데. 혹시 우리처럼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아... 깊은 대화네요. 꼭 필요한 대화이기도 하고. 네. 필요해야지. 네. 보육원은 안 버리고? 아, 되게 아프네. 왜냐면 충분히 우린 겪었잖아. 아, 되게 어른스러운 말이네요. 충분히 겪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보내면은 똑같은 사람이 돼. 부모님처럼 닮지 말자고 소린 거지?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절대 보육원은 버리지 않을 거고 아무리 힘들다고, 돈 문제는 힘들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우고 행복한 가정 만들 것 같아요. 어른이에요? 자격은 그러니까. 다 갖췄습니다. 네. 어른을 대하는 좋은 부모가 중이야.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잘 알고 있는 맞아요. 예. 분들이시네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런 대화가 나누는 연이 없거든요. 자, 다음 날 어김없이 퇴근 후에 또 만난 두 사람인데요. 네. 아, 이제는 집 알아보러 가셨나 봐요. 네. 혹시 어떤 집 찾아요?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아파트 말고 원룸으로. 원룸으로? 지금 잡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보증금 한 500 정도? 500 정도로. 네. 이렇게 넓은 게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500에 하기에만 70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파트 거기는 제일 작은 평수가 24평이에요. 네. 거기는 3천에 100만 원 정도. 전 아파트 말고요. 원룸으로 한 알아보고 싶은 거였었고. 좋은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브리엄 1층 모임이라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큰 침대까지 들어가요. 네, 여기도 위아래로 다 걸 수 있으니까 사람 훨씬 넓은데?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정말 아직 신혼부부가 있기에는 깔끔하고 좋아요. 괜찮네요. 좋네요. 네. 우와, 발코니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말 많이 쓰지는 않는데 안 닦고 받아 그러셔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이제 이 집으로는 500에 55인데 비싼 걸로는 뭐 1000에 50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기 어떤 거 같아? 그냥 그래.
지금 사는 데보다 괜찮잖아. 대답은 없어요, 지금 아름 씨가. 자, 아무리 6살 오빠라도 좀 아름 씨 의견을 좀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보기라도 일단은 좀 네, 마음이 아유. 뭔가 속상한가 봐요. 표정이 안 좋은데. 그거 몰라서 물어? 왜 같이 살 집을 왜 오빠 마음대로 골라? 내 의견 물어봤어? 오빠 혼자서 좋아했어 안 했어? 아파트는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기가 힘들어. 구경은 할 수 있잖아. 구경 할 수 있지. 그만한 돈이 있어? 그거 봐, 돈이 없으니까. 아니 결혼 준비하다 보면 좀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져서 좀 다툴 수는 있어요.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같이 알아보고 알아서 결정이나 간다. 여보는 여보가 알아보고 난 내가 알아볼게. 그러고 가. 아니 그만 안 되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네, 그렇게 아름 씨가 다시 차분히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다용 씨 집에 갔는데 집 앞으로. 알았어요, 네. 아름 씨는 해결을 해보고 싶죠. 네. 또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아 이러면 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 뭐라고 있길래? 아 이거는 아니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좀 대보내려고 했더니 아니 또 술 마시고 있었네. 아유 맛있긴 하겠네 치킨하고. 자 아. 여자친구를 알면 많이 놀랄 것 같은데요. 아 사람 커질 것 같아. 왜요? 나요. 왜 왔어? 왜 왔어요? 왜 왔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 얼른 숨겨 빨리, 얼른 숨겨 그래 숨겨. 술 미리 숨겼어요. 전화 안 받고 뭐해? 술 먹고 있었어. 소주 두 병 왜 숨겼는데? 찔리는 거 있어? 전화 안 받아서. 그리고? 피하는 거 내가 피해서. 혼자 술 세 번 다 먹으려고? 응. 안 내가 돼? 출근 안 해? 내 월차 냈어. 월차 냈다고? 월차 냈어. 그러면 왜 나한테 미리 안 알려줬는데? 미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안중이도 없는 거지? 물론 있지 근데 없잖아. 있는데 왜 상의를 안 하고 네 혼자 다 정하냐고. 왜 일일이 참견인데? 이렇게 돼요. 지금 참견하고 있잖아. 이게 다 고치면 안 돼요. 아 진짜 이번에 완전히 큰일 났네 이거. 전쟁이네 전쟁. 감정 싸움이 켜켜이 쌓였어요. 그만하자라고 오빠. 말할 것 같은 얼굴이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 이게 이런 마음이 없고 지금 풀려고 왔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자주 다투고 삐거덕거린 두 사람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차라리 그냥 1년 더 연애할까? 그건 안 되죠. 지금 결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 결혼 준비 지금 뭐 다 지금 사이트 보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 남자들은 사실 너무 그런 게 하루에 서너 번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너무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횟수가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전 연락을 했을 때 좀 잘 받아주고 예, 예. 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끊으면 되는데 딱 안 받아요. 그럼 연락을 안 해 먼저. 어디에 있다 상황을 설명하고 나중에 연락할게 하면 안심하고 이제 연락을 안 하게 예,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니 근데 지금 김남일 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본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제가 5초를 통화하더라도 통화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일하는 날 바쁘기도 수가...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아니 자꾸 연락을 안 받고 끊어버리니까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자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럼요. 그렇죠? 잠시 후에 전화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봉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면 뭐 문자 보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 하겠어요. 아니 저건 무뚝뚝하고 매몰차 면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관심과 이게 뭔가 더 많은 걸 바라면 좀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관심을 좀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네. 뭐 휴가 내는데도 그 일일 다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아, 또 그리고 네. 그 아내분과 남편분이
아, 자기야 어디야? 응. 어디야? 한 10분에 한 번씩 전화 한번 해봐요. 네, 네. 그거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아니, 10분에 한 번씩이야. 2시간에 한 번 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또 하여튼 그래요. 아유. 저는 문제가 뭐냐면 어찌됐든 6살 연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아파트 먼저 좀 봐주면 되거든. 구경만이라도. 그리고 야 우리 지금 어려우니까 네.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일로 이사 갈까?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맞아. 안 돼. 공감. 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이거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요 공감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 이분들 그래도 뭐. 결혼 미루면 안 되고, 안 되고. 해야 되거든요. 네. 해결책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함께 보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 건강한 부부 생활과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력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작진님 어떤 해결책을 준비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예민해진 커플이거든요. 잘 된 것 같은데요? 예, 특별한 해결책을 준비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디 찾아왔어요? 공간도 그렇고 이 두 분이 왠지 낯설지 않은 두 분인데요? 사랑해가지고 낳은 스타 부부 결혼 생활 10년 차임에도 신혼 부부 못지않게 사랑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부러움을 자아냈던 오하라 이태웅 씨 부부입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남자친구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저의 안정 없고 늘 가면 늘 친구 만난 다음 PC방 가고. 근데 여보는 나를 만나면은. 밥 먹을 때 이러면은 유튜브를 무조건 보잖아. 본인은 우리 집 오면 게임만 하잖아. 축구 게임밖에 안 하잖아. 밥 먹을 때 게임 하잖아. 그게 일상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각자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러면 결혼을 해서 한 공간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따로따로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둘이 같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없을까요? 맞아. 한번 그거를 목록을 채워봐서 네. 어떤 게 교집합이 있을까 딱 봐서 아 공통점이 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시사 이런 것도 괜찮. 진짜요? 수정 60분 얘기할 뻔했는데 네. 역사를 듣고 있긴 하거든요. 역사. 역사 싫어요. 정말 안 나옵니다. 안 봐. 공수 안 봐? 안 본다고. 그러면 아람 씨는 어떤 거 좋아해요? 드라마요. 드라마? 어때요, 장미? 근데 저 드라마를 안 봐요. 남자친구가 드라마 안 본대요. 사랑하죠? 네. 같이 드라마 못 봐줘요? 봐줄 수 있죠. 그렇게 그래. 같이 봐줘요. 여기 사랑하죠? 네. 가끔 축구도 같이 봐줄 수 있죠. 가끔? 축구요? 네, 가끔. 축구. 재밌어요. 남자친구 정말 축구 같이 할 때 남자친구가 보라고 해서 봤어요. 네. 그렇게 보면 되지. 서로, 그러니까 그래, 서로의 취미 생활을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같이 동참해주다 보면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 주량이 어떻게 돼요, 재영 씨? 저 주량이 6, 7배. 주량이 너무 많구나. 대단하다. 근데 잘 맞는 사람들이랑 먹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 3, 4명은 먹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술의 양도 많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술하고 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리고 술 먹은 똑똑이가 없습니다. 술 먹으면 다 실수하게 돼요. 그렇죠. 많이 마시면. 그리고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이 있거나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주류할 건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술자리 줄이기. 제가 지금 이제 고민을 듣고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두 분 다 정말 한 가지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뭐요? 일단 두 분이 말을 막 하세요. 말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결혼한 지? 10년 됐죠? 그래도 저희는 반말하지 않아요. 늘 존대해요. 존중하고. 이제 결혼하면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내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다 존댓말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꼭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말이 거예요. 오는 말도 곱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에서부터 조심하고 배려한다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바로 대응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존댓말로 욕하는 게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뭐 인생 선배이자 결혼 선배의 조언을 들었으니까 조금은 바뀌겠죠? 네. 존댓말입니다. 우리 같이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적어볼까요? 네, 적어봅시다. 자,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니까 한결 분위기도 말투도 부드러운데 말수가 좀 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지. 네. 그래도 뭔가를 하네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노력. 저게 중요합니다. 여행도 같이 가기, 그래요. 여행하는 거 좋아요. 운동하기, 뭐 동영상 같이 보고 대화를 그렇지. 한다. 같이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 둘 다 살이 너무 쪘다 보니까 운동해서 다이어트 좀 하고 싶어서. 나도 1반에 배드민턴 같이 하게 있는데. 근데 그 수많은 운동 중에 왜 배드민턴이에요? 볼링도 있고. 볼링은 깡이에요. 탁구도 있고. 탁구 완전 바닥에 다 떨어져요. 축구도 있고. 축구 노를 몰라서. 배드민턴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축구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번은 배드민턴 치고 한 번은 축구. 아름 씨가 훨씬 현명하네. 네. 야, 예전에 서로 색감이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네. 다투지 않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야, 잘못한. 네, 6이네. 누가 6이에요? 6, 6. 아. 1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동점이요. 아. 소원이요? 영훈이 함께 하자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더 아껴주면서 서로가 오래 가자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렇게. 두 분 앞으로도 서로 뽕하고 사랑하면서 꼭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저희도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